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네, I'm 신템 웬스데이 대전. 이번 주는 책 한 권 하실래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시죠. 네,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화면이 제가 나와버렸네요. 네, 그리고 귀엽게 생긴 청강생입니다. 네, 김두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두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끝에 근데 억양을 올리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숙과장입니다. 네.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끝에. 예. 하십니까? 개그맨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소개해 주실 책이요.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가족이라는 책 이라고 들었거든요. 우선은 김도현 변호사님, 이 책 좀 읽어보셨는지요? 아, 다행히도 읽지 못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내용은 대충 이렇게 좀 파악은 하시고 오셨나요? 네,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 얘기인 것 같아요, 최근 일단은. 그러면 가족 하면은 두 분께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 뭐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가족 하면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예. 변호사님은요? 저는 딱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애틋함. 세 번째는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네.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증의 관계 뭐 이렇게 뭐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면서 또 가장 뭐 그 밑바닥까지 알고 또 미울 때 한없이 믿고 뭐 우리는 가족일까요? 뭐 혈연 관계는 아니겠지만은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교수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저는 가족일까요? 아임 가족? 가족이자 식구이기도 하죠.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옛날에 왜 그 우리 대기업 중에서 개기업이요? 대기업 대기업 개기업이니까 망했겠지만 하여튼 대우그룹 가족 경영 그 대우 가족이라는 말을 기업 가운데 가장 이렇게 앞세워서 슬로건처럼 내세워서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상당히 그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던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결국 그 회사가 망하니까 가족은커녕 다 왼수들로 흩어졌죠. 근데 그것도 나는 그런 뭐 우리 가족같이 사실 저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내 자식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 같은 거지 자식은 아닌 거잖아. 그렇죠. 같은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나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본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게 상당히 어떤 프레임 가족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유교 사회의 프레임 속에 나도 갇혀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수직적 관계에 대한 그런 또 그런 다른 고찰을 거죠. 해보신 거다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데 학생과 교수도 대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일종의 예속적 관계 비슷하게 보니까 사랑으로 보는 거가 그게 마치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가족이란 그 말 속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쓴 그 김희경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냥 뭐 이분 인류학과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하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주목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기자 생활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리고 인권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이 이상한 정상 가족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을 사실 선정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올해의 책으로 대전 시민이 같이 읽기 위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서는 선뜻 고르지 않을 책이었는데 우리 선정위원들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 선정한 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 제가 또 뭐 거기 대표이기도 해서 읽어보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매라는 예, 그거를 나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책 읽기 전에는. 근데 아 그게 다 잘못된 관념이나 관습에서부터 나온 아, 하나의 유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분이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쓴 말이 있어요.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이 말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주는 문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동체주의 그 컬렉티비즘이라는 그 그거보다는 개인주의에 좀 더 방점을 둔 그렇죠. 개인이 그런 게 어디에 의존하거나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개인도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개인이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사회적 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문제는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고 집단이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게 이 작가가 가장 원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예속 관계거든요. 그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때려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것이 우리 유교 전통에서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만 해도 내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걔를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대등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런 데서 이런 뭐 체벌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작가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가족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 한 어린이가 자라서 독립된 인간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모의 부모된 책임이나 의무이고 그게 다지 그 아이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 가족법이나 그 유아 보호법 이런 것들이 아동보호법 이런 게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키우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이면은 키운다는 말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걸 단순히 극단적으로 뭐 아이들을 소유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 사랑의 매, 뭔가 따끔하게 혼을 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부모님들이 체벌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분 혹시 체벌 경험이 있으시죠? 아이들 기르시면서 있으셨죠? 있죠. 물론이죠. 네네, 저도 네. 예, 굉장히 엄했던 예, 지금은 제가 맞지만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좀 너무 극단적인 그런 비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이 책 읽기 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나도 맞고 자랐고 우리 아이 셋 키울 때 한 번씩은 다 때린 것 같아. 근데 이 책을 읽고 아주 처절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게 꼭 그런 체벌이나 뭐 사랑의 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그 당시에 감정으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근데 반성을 제가 하고. 변호사님한테만 여쭤볼게요. 변호사님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직업 특성상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사랑으로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교도소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교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교정당국에서 벌이고 있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사실 뭐 말이 좋아 교화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람은 다 그 자기 주관이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화를 시키고 훈육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아동복지법이나 뭐 교육과 관련 법령 등에서 체벌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스펙트럼의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했으니까 또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바뀌셨는지 교수님처럼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이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 들어보죠. 네. 그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네. 그때 이제 체벌의 예라고 한 그 정의가 어떤 거냐면 손이나 채찍, 막대기, 그 벨트나 신발, 나무 조각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아이를 때리는 것을 포함해서 무시하는 거, 그리고 창피 주는 거, 그 비난하는 거,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리고 협박하는 거, 그리고 겁주는 거, 조롱하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신체적인 체벌이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체벌을 정의를 해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받는가 이거를 이제 패널 그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이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자율성이 떨어지고 독립성도 떨어지고 어떤 불안감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거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약한 정도의 체벌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폭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했던 아이들은 그런 심리적으로 커서 상당한 그 장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 아 이게 그 체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발전을 해서 가정 폭력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예를 들고 이런 체벌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한 스웨덴이나 이제 핀란드 이런 북구 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국가들이 이미 체벌 금지법을 명문화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돼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그러니까 조사해 보면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체벌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그 이름 하에 때려도 좋다. 네, 본인은 그걸 폭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법 얘기 나왔으니까. 글쎄요, 이제 그 사실 법에서는 체벌의 정도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 아이를 때려가지고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뭐 정신병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가혹행위로 처벌이 가능한데 단순히 그냥 뭐 회초리를 때리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처벌하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형법상 이제 정당한 행위로 인정돼서 이제 어느 정도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민법의 이제 친족편 915조 그 제가 변호사 앞에서 저는 그 책에 있는 그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예. 징계권 조항에 보면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막상 이런 폭력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하고 자녀가 그 법정에 나서도 이런 조항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때렸지 그런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 왜 법에서는 항상 의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명하에 많은 그런 가정 폭력들이 처벌되지 않고 부모들의 어떤 그 자기 그 정당화 수단 이런 걸로 이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유럽 국가들도 다 그랬대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스웨덴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아예 법 조문으로 넣어서 심지어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 1900년대 이전에는 아예 그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문화돼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 조항에 아예 금지 조항으로 그 체벌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표현을 하면서부터 급격히 사회가 한 40여 년 만에 바뀌면서 전 세계 그 아동보호복지법에 이제 모범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만 놓고 보면은 이상한 정상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상 가족은 뭐 가부장적인 수직 계열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사랑의 체벌은 허용할 수,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정상 우리가 인식하는 정상 모델이 사실은 이상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령 이런 거죠. 계모. 계모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재혼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미혼모. 그 다음에 그 다문화 가정. 선입견이 있죠. 그런 선입견인 거죠. 사실은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른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관습과 전통 때문에. 요즘도 그런 거 많이 조장하지 않아요? 그 언론이나 특히 더 자극적으로 뭐 계모, 계부에 의한 학대, 살인 이렇게 그런 사실 계부, 계모를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그 드라마 보면은 같은데도 그렇고 그 아동 학대의 그 건수를 보면 친부모가 못지않대요. 그 계부, 계모에 의한 그 학대하고 별반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계모다 그러면은 그 꽁치받침 매정한 무슨 신데렐라 그런 그 몇 개 이제 극적인 상황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세뇌가 돼서 그런지 계모하면 무조건 그 더 나쁘게 보는 그런 경향들 이런 게 사실은 정상인데 그게 그냥 가족이면 누구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다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많이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고 아이 없이 살 수도 있는 건데 만나면은 계속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게 결국은 사회적 문제를 더 야기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맞아요. 그 우리가 지금 정상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지향하면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또 해외로 입양 가는 친구들도 뭐 세계에서 1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동 학대로 숨지는 아이들이 한 달 평균 3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보내는 평균 하루의 평균 시간이 한 6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저도 사실은 거기에서는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향했고 있던 정상 가족이라는 모델이 결국은 이런 사회 현상들 그리고 뭐 저출산, 사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의 원인들이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그 과거 지향적으로 그리고 고정된 관념으로 바라보는 데서 그런 미혼모 문제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보장 이런 것들이 돼 있다면은 아이를 굳이 그렇게 유기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 학대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회적 그런 관념 때문에 그 엄마가 돼서도 그 엄마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그게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고정된 틀 때문에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이건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자기가 충분히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갖다 보양원에다가 뭐 요양원에다 갖다 맡기다든지 아이를 아이는 보육원 요양원이 아닙니다. 보육원에 맡기든지 네, 아이 웃음 안 아니면 갖다 이제 뭐 베이비박스에다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한국이 지금 그 해외 입양도 거의 최고랍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뭐 70년대 이전에 이 우리가 어렵고 뭐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이런, 예, 그때 그런 걸 현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가장 그 해외 입양을 많이 했던 해가 1980년대래요. 그리고 98년 IMF 위기 때도 또 그때도 많이 그 해외 입양이 일어났고 그 지금도 전 세계 거의 그
상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이 현상은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웬스데이 대전은요. 웬스데이 대전 강치철 교수와 함께하는 책한권한 실내에서는 그동안 가부장적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우리 사회 안에서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이야기한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이 때로는 어떤 문제를 낳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일단은 그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비정상으로 봤던 가족들이 정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으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주 최소한의 경제적인 그 문제가 좀 뒷받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회부장 제도가 잘된 나라일수록 뭐 미혼모가 애를 키우는 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듯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사회보장 제도가 조금 더 완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이제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다시 강조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내일 늘 독서운동하면서 좋은 책, 명전은 생각을 바꾸게 하는 책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네, 이 책을 읽기 전하고 지금 읽은 후에 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단순히 뭐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같이 읽자 이게 아니고 저는 이게 사회 운동을 해서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아동 폭력이나 이런 체벌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운동을 어른들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이 책을 선정을 했는데 그냥 돌려 읽고 뭐 토론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아예 사회 운동으로 이걸 전환시켰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고 속에서 이 사람 세상들을 대해왔나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뭐 그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아니면은 뭐 그 재혼 커플 가정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컨셉을 만약에 방송국에서 잡으면요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 댓글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신 한남대학교 글로벌 IT경영학과 강신철 교수님 그리고 열심히 청강해 주신 귀여운 김두환 변호사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양 쌓기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